고요한 산골짜기에 에드라는 젊은 염소가 있어 에드는 간단하면서도 즐거운 생활을 하며 다른 동물들과 함께 즐겁게 장난치고 먹이를 찾으며 힘들이지 않고 본능에 따라 생활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드는 자신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인간과 같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로 인해 그는 고민하고 곤혹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는 생명의 의미, 미래의 선택, 그리고 각종 문제와 도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느 맑은 날, 에디는 산골짜기에서 소피아라는 부엉이를 만난 오래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났다. 소피아는 에디의 마음속의 번뇌와 곤혹을 알아차리고 그와 지혜를 나누기로 결정했다. 소피아는 에디에게 인간이 혼란스럽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복잡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들은 많은 개념, 가치관, 기대를 창조하였는데 이런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추구와 평판에 빠져들어 자연이 생명을 향수할 수 없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동물들은 인간처럼 이런 복잡한 개념을 창조하지 못하였기에 자연이 천부적인 본능에 따라 생활하고 그들이 일생 동안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었다. 에디는 소피아의 말을 듣고 가슴이 뻥 뚫렸다. 그는 자신의 고민이 인간의 사고방식에 대한 모방과 지나친 사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번뇌를 내려놓고 본능적인 생활방식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연계의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문제에 대처하는지 관찰하는 법을 배웠고 자연에 순응하는 리듬과 지혜를 배웠다. 그날부터 에디는 더 즐겁고 편안해졌어요. 그는 자신의 천부적인 본능으로 생활하며 다른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즐기고 대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한다. 그는 번거로운 사고와 갈등을 내려놓고 삶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더 자유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산골짜기의 현자가 된 에디는 소피아의 지혜와 깨달음을 다른 동물들에게 나누었다. 그는 그들이 인간의 사고력은 없지만 삶의 도전과 문제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자연이 부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다. 그들은 본능에 순응하여 현재를 살며 생명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것을 배웠다. 이 이야기는 때때로 지나친 사고와 갈등은 고민과 괴로움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동물들에게서 귀중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고 현재를 살며 생명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다.